셋. 안녕하세요. 칸의 민주 유라 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순간 내 이름 까먹었어. 뭔가 서로의 의견을 더 많이 존중해 주려고 했고 저희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? 뭐 팬분들과의 만남도 맞아. 그렇고 뭐 이벤트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 뭐 약간 메이킹이나 막 이런 작은 촬영들 이런 게 다 추가로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팀으로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? 항상 새로운 그룹? 항상 나올 때마다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시점을 좀 시작하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. 다른 그룹들에서 많이 좀 롤모델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팀도 됐으면 좋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팬분들이 진짜 큰 원동력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못 나온 시간에 계속 다시 음악을 내기만을 바라는 그런 팬분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좀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거든요.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약간 주변 분들도 저를 잘 아는 주변 분들도 계속 꾸준히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. 뭔가 제가 쉬고 있을 때도 그렇고 그냥 계속 잡아주시고 뭔가 넌 할 수 있어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화이팅 하자 이러면서 좀 많이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. 저희는 항상 저희 노래 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우리 노래도 우리 노래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? 요즘에 제가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. 그 차에서 되게 그러니까 우리 노래가 좀 텐션을 끌어올려야 되는 곡인데 이제 우리 곡도 우리가 물론 되게 많이 듣긴 하지만 그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안팡맨이라는 곡을 차 이동하면서 되게 자주 듣고 있어요. 그래서 흥얼거리면서 지금 활동도 좀 네, 같이 하고 있고 네, 동시에 하고 있어갖고 그 노래를 되게 즐겨 듣는 것 같아요.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뭔가 매 순간 좀 아쉬움도 남고 그냥 뭔가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활동 거의 매일매일을 응원방송뿐만 아니라 24시간이 하루에 있다면 그 24시간을 진짜 다 꽉꽉 채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알차게 보내는 것도 너무 좋은 반면에 이제 체력 관리랑 몸 관리도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되게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컨디션 유절. 일단은 저랑 민주가 따로따로 되게 많이 익숙하실 수 있어요. 익숙할 수 있고 많이 낯익을 수가 있는데 같이 새롭게 만든 이 칸이라는 팀으로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저랑 민주가 이 신선하게 나온 곡의 느낌처럼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되게 신선한 방면으로 이렇게 다가갈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했지? 잘했어 잘했어.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정말 더 갈고 닦아서 강한 유나 민주로 돌아왔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. 파이팅! 파이팅! 비하인드 시청자 여러분, 네, 저희 매력에 푹 빠지실 준비 되셨나요? 나랑 우리가 이런 애들인지 몰랐죠? 뭔가 이 비하인드를 통해서 우리 뭔가 한 걸음 더 뭔가 친근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조만간 우리 매력에 빠지실 준비를 해주세요. 기억해 봐주세요. 기억해 봐주세요. 오케이. 지금까지 칸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